우리 시청자님들 말씀을 하시지만 관세는 수입 국가 국민 부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라 얘기해서 둘다 좋게 좋게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를 다 깨고 있는 게 사실 트럼프 정부와 중국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팀장님은 어떻게 그 이런 오늘 같은 분위기가 다음 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주말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봐야 되겠죠. 주말 결과가 일단 무역협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로 그냥 등 돌리고 떠나버리면 월요일날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뭐잘 돼가지고 한다라면 주 초반에는 반등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합의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대대상승이 전개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요.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중립 이하의 이슈,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미 많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타결이 된다라면 일단 뒤돌림 현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차익 요구들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단은 타결이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타결이 되거나, 그렇게 뭔가 돼버리면, 진척 사항이 있다면, 괜찮을 거고,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버리면,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도 그런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코멘트가 나와버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단은 뭐, 한발 안도의 한숨을 좀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90일 연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예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여기서까지 이제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EU의 보복 관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EU도 그쪽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당연하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대할 필요는 없죠. 하나의 주력해야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란 문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선 확대 가능성은 높진 않고, 그래서 지난 3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백악관 내부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5월 18일까지가 90일 기한으로 뭐 하겠지만, 이게 딜레이될 수 있다. 한번 더.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한테 얘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무역 분쟁 이슈가 EU까지 이제 확대되는 흐름은 아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전까지, 근데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트럼프 트럼프기 때문에 불확실성.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그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흐름이 그럼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되는 계속될 겁니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주에 EU의 의회 선거, EU 의회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지켜보니까 뭐 극우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다라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극우 정당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일단은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됐을 경우에, 그 외에 그 살펴버리시고, 위에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뭐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녹록한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게 월 초반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5월 중후반 정도까지는 일단은 이벤트 소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벤트 소화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펼쳐지는, 그게 이제 기조인데요. 그죠?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니까. 전제 조건이 잘 원만하게 어쨌든 간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전제 조건이다. 만약에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차피 뭐 중국 입장에서야 경기 둔화 이슈가 이제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게 격화돼 버리면. 그러면 중국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왜냐면은 뭐 재정적재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돼지 가격 급등 때문에 물가 물가 상승한 얘기도 올랐어요. 봤지만, 연준 입장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통화 정책을 통해서
대체로 중국 경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들은 많아요. 근데 미국이 문제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발효라든지 운송비용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기업이익이 급격하게 기업이익이 개선되는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기업이익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달러 강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 자체가 그러게요. 하반기 비유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좀 더 이어져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당장 엊그저께 중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됐잖아요. 대두가 증가하긴 했는데 미국산 대두는 줄었어요. 오히려 브라질 쪽이 증가를 했고 근데 이번에 또 관세 발효를 함으로 해서 또 줄 수도 미국의 대두 농장들은 아작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추가 관세 한다고 하니까 곧바로 트럼프 지지 세력 중에 하나인 농민협회에서 당장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 때문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세게 나갈 수는 없겠네요. 그래도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 소화 과정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없었더라도 그런 5월이었다라는 점에서는 다음 주까지는 일단 또 여러 이야기들에 대한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